한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주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령 제한을 둔다면 그전보다 대출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가계부채는 금리나 시장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의 증가 요인은 최근에는 경기 부진과 함께 금리 이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내가 기준금리가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